자, 현대사료가 오늘 상한가가 났어요. 자, 곡물 관련 테마로 인해서 오늘 지금 상한가를 갔고요. IS 이커머스는 익절 드렸습니다. 매도 문자 드렸습니다. 자, 자연환경 여름 테마죠. 항상 여름 테마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인데, 자, 이 친구도 일단은 다시 가드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왔다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자연과 환경 갖고 계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손절가 2,000원, 지금 2,005원인데 1,980원. 손절가 1,980원 잡고. CK23P K님이 골드방은 유료인가요? 네, 유료예요. 1,980원. 전화해 보시면 돼요. 유료예요. 여기 전화하시면 돼요. 박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자, 손절가 1,830, 1,800, 1,980원. 헷갈린다. 자, 손절가 1,980원 잡으시고요. 여기서 한번더 들어 올려준다면 땡큐하고 마무리 짓길 바라겠어요. 손절가 1,980원이요. 짧게 잡겠습니다. 손절가를. 자, 한일사료는 조금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왔다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 모습이 보여서 아까 뺐는데, 일단은 한일사료는 완전히 죽은 종목은 아니다. 다시 내려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좀 내려왔다 가면은 다시 해보라고 할 의사에 일단은 매도를 드렸어요. 익절을 드렸어요. 자, 삼성 스펙 45, 스펙 관련주들이 지금 1, 2, 3를 갔네요. 지금 들어올리는 모습은 스펙주지만 약간의 매집을 하려고 올리는 모습도 보여요. 주의가 떴는데, 요거는 저라면은 50%는 익절을 하고요. 익절, 50%는 익절을 하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요. 손절가 7,500원 잡고 한번더 올려주면 마무리 진다. 자, 손절가 7,500원 잡고 싸우는데, 저라면 지금 자리에서 일단은 50%는 익절하고 나온다. 익절하고 나오고요. 손절가는 7,500원 잡고 한번더 들어올리면은 나머지 50% 정리한다. 자, 삼성 스펙 45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대한 그린 파워, 대한 그린 파워. 이제 바닥에서 아우 나 이제 매집 좀 하겠어 하는 모습으로 지금 모습인데, 힘은 되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자산 대비 392% 프리미엄 붙어 있고, 1788억짜리인데 올해도 적자, 당기순이 적자, 영업이익만 확대 나왔네요. 테마성이에요, 여러분들. 테마성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주식 하지 마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이리선 것만 갖고 대응을 하셔서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자, 목표가는 뭐요 200일선 근처까지는 한번 왔다 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1,45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하시고요. 손절가는 1,200원. 손절가 1,200원 잡고요. 그 정도 한번 띵 치고 가면은 일단 수익을 보시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예상을 합니다. CK23PK님이 SM.